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또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를 보더라도 큰 사건, 사고들, 그리고 대형 현안들이 이슈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올한해 시민들이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10대 뉴스 5위부터 1위까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5위와 4위를 살펴볼 텐데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의 부동산 광풍, 그리고 4월 총선의 결과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방송이 선정한 부산 10대 뉴스 5위는 억소리 나던 부동산 광풍, 결국 또 규제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모든 지역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당시 111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지역 경기 악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됐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정계까지 가세해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했고 결국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가 재지정됐고 남구와 연제구가 추가됐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는 한달 사이 3억 원이 오르는 등 1년 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같은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큰 만큼 핀셋 규제 등 지역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했을 경우에 규제 지역을 좀 최소화하고 동별 핀셋 규제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은 그 당분간 가격이 하락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다만 해수동 재건축 대상이라든지 재개발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제 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가격을 다소 조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한달 만인 지난 17일, 또다시 9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모두 14개구가 규제 지역이 됐고, 기장군과 중구만이 비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10대 뉴스 4위는 4.15 총선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부산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15 총선을 통해 당시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15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고,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힌 부산 진구갑은 서병수 의원이 5선에 성공했습니다. 4구 을 조경태 의원도 5선에 가볍게 안착했고, 하태경, 이헌승, 김도읍 의원은 3선에 성공해 중진 의원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6석이었던 자리가 3석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접전 끝에 9.41생으로 승리를 거둬 민주당 입장에선 체면치레 정도에 그친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지만 부산에선 오히려 통합당에서 다수의 중진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뤄졌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요소나 뭐 경제적인 관리 체제나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민심이 좀 돌아섰다고 봐야죠.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거대 정당 간 진영 대결만이 짙어진 구도였지만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1대 총선 부산의 투표율은 67.7%였는데 20대 총선 투표율 55.4%에 비해 무려 12% 넘게 급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의 시장으로 선출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산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방송이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와 2위 그리고 1위까지 만나볼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부산을 충격에 빠뜨린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일들이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방송이 선정한 10대 뉴스 3위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공항 확장 계획의 검증이 끝나고 결국 확장하는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재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활주로와 서비스 수준, 여객 수요 처리 분야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확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롭게 신설할 활주로 앞 경운산과 이모산 등 산 3개를 깎아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중요한 과제로 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울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덕신공항 건설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며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방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10대 뉴스 2위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 그리고 불명예 퇴진입니다. 총선을 치른 직후인 지난 4월 23일 갑작스러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전 4기로 어렵게 오른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는 다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시 여성 공무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끄러운 퇴장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폭풍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도 수사했지만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점은 찾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외에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020년을 달군 10대 뉴스 1위는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2월 들어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는 의무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대다수 관광업계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으며 근근히 버티거나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던 축제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축제와 언택트 문화 행사가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학교 현장도 빠르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된 겁니다. 화상 교육 시스템을 통한 수업이 일상이 됐고 사상 초유의 5월 등교 개학에 이어
연기된 후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12월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 교육 현장은 변화의 흐름 속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고 집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매달 돌아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마냥 그렇게 그 빚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주지도 않고 그럼 집을 팔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대해서 또 잘 될 거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죠.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 답답합니다. 가게마다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끊긴 발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오전 시간대지만 찾는 손님은 고작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카페 내 테이블은 모두 치워졌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진 셈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2020년도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 인력 고용과 지역업체 입점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롯데백화점과 탑마트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방세 납세와 공익사업 참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탑마트는 지역은행 활용과 지역상품 납품액 비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은행 장기 예금 예치가 전년보다 92%나 감소했고 지방세 납세 실적도 2.9%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드러내지 못했다고 부산시는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생산과 소비, 관리, 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해 자원순환 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페트병 등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등에 시민과 단체, 기업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실 의료진 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2021년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우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 한겨울 지나 봄이 오듯 새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